자, 현재 완료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줄 때, 우리가 주구리장창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줄 때에 이 have PP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뭐를 영작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시험에 꼭 나오는 빈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Have you ever read Harry Potter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질문이 have로 시작했으면은 yes, no는 일단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잖아요. Have you ever been to 제주도? 너 제주도 가본 적 있니? 그럼 yes, I have. No, I haven't.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응이라고 얘기했으면 당연히 yes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에서 나는 그것을 세번 읽었대.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세번 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얘 포인트가 현재 완료를 써야 돼. 근데 have PP, have read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뭐야? 해석이 읽었다라고 돼 있는 거지. 뭐 읽었던 적이 있다, 읽어버렸다 이런 말 아니라는 거야.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현재 완료의 어떤 그 용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은 볼 일은 없습니다. 네 가지 용법은 더 이상은 적용될 리가 없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교과서 7과에서는 그게 많이 나왔었지만은 지금과 관련해서는 이 포인트만 조금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진짜로 현재 완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면 조건이 반드시 나옵니다. 조건이. 그래서 고등학교 서술용은 무조건 중요한 게 조건이야.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조건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비중을 두는 거는 바로 이 계속입니다. 계속. 그래서 for 기간, 그 다음에 since 다음에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for 같은 경우는 기간을 나타낼 때 대부분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 단위가 많이 들어가죠. 3시간 동안, 5시간 동안, 5일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since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시점이 지금 이래 나오는데, 뭐뭐 이후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가 만약에 since 뭐뭐 이후로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자,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나 아니면 단순한 명사 단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이 들어갈 때 이렇게도 얘기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Since 1999 이렇게 얘기하면은 1999년 이래로 나는 영어를 가르쳐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다가 since라는 말을 집어넣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I saw the movie. 이 말을 넣어볼게요. 내가 그 영화를 봤던 이래로 나는 그 주인공에 대해서 쭉 연구해왔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거는 약간 좀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거는 막연한 어떤 시간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이래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단순한 어법 문제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이 계속과 관련된 얘기에서 제일 많이 대비돼서 나오는 게 바로 동사 과거형이에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잘못된 게 있는데 그거를 뭐 고쳐서 써라 이런 것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고등학교는 중학교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자, 예를 들어가지고 길게 딱 됐어. 그립 이빠이 많아. 그래놓고 A 한 단어, B 한 단어, C 한 단어, D 한 단어, E 한 단어, 뭐 F 한 단어 이렇게 넣고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서 그 기호를 쓰고 그리고 고쳐 쓰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 되게 까다롭죠. 기호도 써야 되고 고친 단어도 써야 돼. 그런 것들도 들어간다는 거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How long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고등학교 가서 보통 서술형 문제 중에는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How long has been staying? How long has Tom staying? 뭐 유럽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In 유럽. 얼마나 유럽에서 얘가 머물렀니?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 질문이 나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또 쓰라라고 얘기를 하면, 자, 질문 들어갑니다. 뭐부터 써야 됩니까? 얼마나 time은 유럽에 머물렀니? 뭐부터 써야 됩니까? 대답이. 완전한 문장으로 쓰시오라는 조건이 들어갔어. 그렇지. 근데 틀렸습니다. He.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완벽한 대답이야. 알겠습니까? 자, time은 언제 머물렀니? 할때 이거를 무조건 뭘로 바꿔야 돼요? 대명사로 바꿔야 돼요. 만약에 time이라고 안 집어넣고 time's family라고 집어넣었으면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day로 가야 되죠. 아시겠죠? 무조건 처음에 나오는 주어에 대해서 대명사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자체가 has been staying이지. 그럼 대답도 has been staying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how long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지막에 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뭐 동안으로 시작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대답들도 좀 센스 있게 좀 발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문법적인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물론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은, 일반 동사, 거기서 제일 많이 틀리죠. 일반 동사의 의문문, 부정문.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까?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쇼츠에 냈던 거. 고3들한테 이거 질문했고, 고2들한테도 질문하기에는 미친 개소리를 하나 하고 있어. 권혁, 이 문장 의문문. 이게 지금 몇 초가 흘러가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였습니까? 위현우, 더주시 해보독이죠. 맞죠? 이거 처음에 밑도 끝도 없이 뜻 던져내면 전부 다 뭐라 간잖아. 해지 쉬어도 이카고 앉았어. 이 해지는 간지다 먹다야. 알겠습니까? 그는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 그는 개를 한 마리 먹는다. 이거야. 어우, 잔인해. 죄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더즈시 해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도 똑바로 못 써요. 앞에다가 더즈는 잘 넣었어. 쉬 이렇게 바꿨지. 근데 해즈를 그대로 쓰고 앉았다. 이런 얘기야. 고등학생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안 써버리게 되면은 마지막에 또 재수 없는 게 뭔지 아냐? 분명히 의문문 쓰라 했는데 여기다 물음표 안 집어넣고 틀려버리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가장 기본적인 거. 자, 그래서 이 현재 완료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런 식의 어떤 용법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영어 글을 쓸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나라 말이 은는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대부분 핵심 주어입니다. 핵심 주어. 핵심 주어. 그 다음에 이가로 해석되는 것들은요, 보통은 접속사 다음에 주어입니다. 접속사 다음에 주어. 잘 적어놔라 이거. 대부분의 주어를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은는 이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 조금 조합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은는이 제대로 된 주어로 많이 나오고요, 이가는 보통은 접속사 다음에 넘어가는 주어,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Tom wonders. 이래놔놓고 whether Jane will fight with Mary 이래볼게요.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죠. 탐은 궁금하다. 제인이 메리와 싸울지. 이거야. 내가 분명히 얘는 탐은이라고 얘기했고, 얘는 제인이라고 얘기했어. 됐습니까? 이게 대다수의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대다수. 자, 그래서 요까지 일단 정리를 하면은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써야 되는 거는 동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수식어 이제 적용해서 들어간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요. 아, 특히 요거 오답주의 요거 별표치세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인 ago, last night, 그 다음에 yesterday, 그리고 언제를 나타내는 when, 이런 것들은 현재 완료와 같이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거좀 적어라. in 다음에 과거년도. 그 다음에 at that time. 그 다음에 then. 이것들도 대부분 과거형으로 많이 씁니다.
물론 then 같은 경우는 뭐 그 다음에 하는 이런 말로도 있지만은 그때라는 말도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주드는 한국에 5년 동안 머물렀다. 제일 먼저 뭐부터 써야 됩니까, 김윤재 씨? 주드부터 먼저 써야 되겠죠? 안 적어드릴 거니까 바로 쓰세요. 자, 주드는 그럼 주드를 먼저 넣었어. 그다음 윤재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자, 해즈는 지금 저거 가지다 먹다 아니다. 지금 우리 배운 게 현재 완료다. 그럼 현재 완료니까 해즈를 썼으면 뒤에는 뭔가 일이나 불규칙 형태의 어떤 과거 분사를 써야 되겠지. 윤재 뭐 써야 됩니까? 해즈 빈이 있어요, 여기 지금. 배열하시오는요, 있는 단어에서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 바꿉니다. 배열은 그대로입니다. 권여, 해즈도 한번 써야 됩니까? 스테이드. 자, 그 다음에 뭐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한국에 머물렀대요. 현우, 그 다음 뭐 해야 되노? In Korea. In Korea, 그렇죠. 그 다음 남아있는 거는 5년 동안. 그럼 동안이니까 4. 그 다음에 숫자 5. 그 다음에 years. 이렇게 가는 거지. 특히 혁이는 글씨 연습 잘해라. 자, 그 다음에 2번. 보름달이 산 위로 막 떠올랐다. 보름달이 산 위로 막 떠올랐대.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써야 됩니까? 윤재. The full moon이죠. 첫 글자 대문자 해야 되는 거 잊지 마. 알겠지? 첫 글자 대문자 쓰는 건 무조건 기본이야. 자, 그 다음에 the full moon. 그 다음 동사. has. 그 다음 떠올랐다잖아. 권혁, 메꿔. 해즈 다음 뭐야? 저거 읽을 때 reason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risen이죠. 그죠? 그래서 has risen. 근데 일단 계속 가볼게요. 산 위로. 산 위로. 현우. above the mountain이지. 자, 근데 뭐 하나 빠졌어. just 어디 들어가야 돼? 그렇지. has just 거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the full moon has just risen. 그 다음에 above the mountain.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번. 내 여동생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가져갔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윤재 가자. 뭐부터 써야 됩니까? My sister. 오케이. 그 다음요. Has taken이죠. 가져가다니까. 아시겠죠? Take라는 단어가 보통 가져가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럼 뭘 가져갔다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가져갔대. My favorite clothes를 가져갔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런데 봐봐. 만약에요, 이게 배열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영자 갈 때는 다른 답도 가능합니다. 자, 똑같이 갈게요. 내 여동생, my sister. 자, 창의적인 영작을 한번 해봐라. Has taken이에요. 그 다음 이제 뭐 써야 돼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답은 뭐가 가능할까? 힌트 드릴게요. 관계대명사를 이용할 거야. The close. The close.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My favorite. My favorite. I like the most. 이런 식의 답도 가능하죠. 이게 조건에서 들어가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이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옷을 가져갔다. 이런 의미거든. 됐지요? 4번. 권여, 너는 바다 속으로 다이빙 해본 적이 있니? Have you ever tried diving into the sea? 이렇게 되겠지? 자, 질문 자체가 너는 뭐뭐 해본 적 있니라고 분명히 의문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의문문인데 평소문으로 쓰는 인간도 한 명 있죠. 누구라고 얘기할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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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뭐 PC방에 가가지고 뭐 PC방에 갔다가 특강 잠깐 들으러 와도 돼요. 웃기고 앉았네. 에휴, 귀엽네. 자, 5번. 5번 문제 잘 보세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와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보세요.
주어진 단어와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하는 말이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 뭐 나와 있어요? 필요시 형태를 바꿀 것이라고 얘기했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다. 필요시 형태를 바꿀 것의 1순위가 어느 품사라 그랬습니까? 동사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게 동사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유현은 지금 속도 좀 냈다. 아이. 자, 5번 갑시다. 마크는 아직 점심 메뉴를 정하지 못했다. 바로 가자. 제일 먼저 누구 써야 됩니까? 마크. 일단 먼저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뭐 들어가요? 정하지 못했다가 들어가. 마지막에 yes는 지금 아직이야. 요렇게 조합을 시켜야 돼. 그러면 정하지 못했다를 지금 현재 완료를 쓰라 그랬으니까 최소한 마크 다음에는 현재 완료형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됩니까? has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현재 완료 쓰라 하니까 애시당초 have를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게 주어동사 수일체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못했다, 안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은 뭐 들어가야 됩니까? not 같은 게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줄여가지고 hasn't라고 하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정하지 못했다 했으니까 정하다, 결정하다 뭐가 들어가요? 이것도 decide를 그대로 써줘야 되는 게 아니고 decided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동사 변형이야. 이게 decide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뭐를 결정하지 못했다고요? the lunch 메뉴를 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병렬 구조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아니 동사 병렬 구조란다. 동사에 대한 어떤 변형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조건이 제시될 때. 자,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좀 강조할 거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에 조건으로 추가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글자 수. 글자 수도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냥 몇 단어로 작성할 것 또는 몇 단어 이내로 작성할 것 이런 식의 조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방금 내가 has not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단어 수가 뭐 mark has not decided the lunch menu yet이야. 그럼 8개거든요. 근데 이거를 7단어로 쓰래. 근데 갑자기 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hasn't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뜬금없이 어느 미친놈은요. didn't have it 하고 앉았어요. 그냥. 현재 완료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6번 계속 갑시다. 내 친구 수호는 그의 개를 잃어버렸다. 윤재 바로 가자. My friend 수호. 응. 잃어버렸다. 조건에 현재 완료를 쓰라고 얘기했죠? Has. 자, lose의 과거형은 lost입니다. 과거 분사도 lost입니다. Has lost지. 히스도. 그렇죠. 그의 개를 잃어버렸다. 자, 그 다음에 7번. 네이트는 그 영화를 극장에서 두 번 봤다. 현우 해봐라. Nate입니다. 네이트. 응. 오케이. 더무비. 트와이스죠. 왜냐하면은 네이트 여기 있고 현재 완료 쓰라고 했으니까 봤다니까 has seen으로 해야 되겠지. see 같은 경우로 당연히 see하고 saw하고 seen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가볼게요. 몇몇 사람들은 라디오에서 이미 그 소식을 들었대. 몇몇 사람들은 라디오에서 이미 그 소식을 들었대. 번역 some people have already heard. Heard가 아니고 heard죠. Heard. The news. 자, 혹시라도 이런 already라든지 뭐 아니면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just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 선정이 선생님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빈도 부사 기억나십니까? Always, usually, 뭐 저기 뭐라 하노 저거 뭐 often, sometimes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배우면서 내가 많이 강조했던 게 위치, 조동사 뒤,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야. 그런데 이거는 모든 부사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부사가 조동사 뒤,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에요. 그럼 has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완료형 조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조동사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9번 발표. 다음 글을 읽고 조건에 맞게 우리말을 영작하시오. 우리는 우리가 10살이었을 때부터 서로를 알았다. 조건, 현재 완료형을 사용할 것. No, each other 10 years old를 사용할 것.
근데 여기서 지금 뭐는 없죠? 필요시 어용 변하는 말은 없지. 근데 조건에 맞게 우리말을 영작하시오라는 말에서 지금 필요시 어용 변화를 할 것이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조건에 맞춰갖고 써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써야 될 말이 뭡니까? We. 그 다음은요? Have. Know의 과거 분사 뭐야? Known이잖아. We have known. 자, 그러면 we have known이에요. 자, 그 다음은요? 그렇지. 서로를 캐스니까 each other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은요? Since. 그 다음은요? 이렇게요? 지금 우리나라 말 똑바로 봐라. 우리가 10살이었을 때부터다. 그럼 이 안에 지금 주어 동사 다 있잖아. 그럼 주어 뭐 써야 됩니까? We. 그럼 비동사 뭐 써야 돼요? Since 뒤에 뭐뭐 이렇게 할 때 내가 반드시 과거형 들어간다고 했지. 그럼 뭐 들어가요? 월. 이거야. 봐봐. 우리가 10살이 었을 때부터 라 했잖아 지금. 었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써줘야 돼. Since 10 years old는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냥 10살 이래로 하는 말은 그렇게 잘 쓰진 않는다는 거야. 반드시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고등학교 넘어갈게요.